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오! 곰곰이들이랑 함께한 사진! 어디다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어. 오! 맞아! 이때도 있었지? 오! 곰곰이였어? 아, 윤희! 윤희 지금 곰곰이들이랑 함께한 사진 붙이고 있었지! 역시 함께라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 그럼 우리 곰곰이도 왔으니까 윤희의 다이어리를 같이 한번 열어볼까? 앙! 앙! 오픈 더 다이어리! 얼마 뒤에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하거든. 근데 난 아직 친구들이랑 뭔가 하는 게 많이 어려워. 어떡해? 나 잘할 수 있을까? 협동력이 엄청 필요하다는 그 줄다리기? 오, 완전 재밌겠는걸? 곰곰이들아, 협동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일단 협동이 뭔지 모르는 곰곰이들을 위해서 미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협동이란 뭐냐면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바로 협동이라고 하거든. 그럼 윤희가 오늘은 곰곰이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협동 게임을 해보러 갈게! It's the time! 아, 윤희가 지금 곰곰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아, 곰곰이들아, 협동심을 높이려면 대체 뭘 해야 될까? 오, 저기 마침 고등학생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겠어요. 우리 친구에게 윤희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초등학생 곰곰이 친구가 줄다리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줄다리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협동심이 필요하잖아. 협동심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빰빰, 어떻게 생각하셨어? 협력해요. 아, 협동심을 키우려면 서로 힘을 모아야 된대. 역시 우리 언니 짱! 우리 친구들과 협동력을 키울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그림 테스트! 우리 친구가 그림을 그리면 윤희가 한번 맞춰볼게요. 윤희, 진짜! 하나, 둘, 셋! 윤희! 맞아. 짠짠! 중학생 곰곰이들을 만나서 이거를 받았어요. 짠! 윤희!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한 걸로? 오! 곰곰이들 나온다! 오늘 윤희가 곰곰이들과 힘을 합쳐서 협동심을 한번 높여보겠어! 고! 짠! 윤희가 친구들이 모아와! 자, 곰곰이들 어때?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 봐봐! 바로 핑크 색깔 아이템! 지금부터 촬영 친구가 문제를 제시해줄 거야. 촬영 친구가 단어를 얘기를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딱 다섯 명이서 줄을 서가지고 차례대로 그 단어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윤희가 빠밤! 정답은 이건 것 같아! 하고 딱 맞추는 거지. 이렇게 우리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할게. 우리 근데 팀명을 정해보자. 내가 이름 한번 정해보고 싶다. 손! 오, 그래! 친구! 뭐로 할까? 핑크 공주? 아! 그래! 우리는! 우리의 팀은 바로바로! 핑크 공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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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공주! 야! 촬영 친구! 문제 주세요! 자! 시작! 와,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뭐길래 이렇게 재밌지? 봐봐. 내가 보니까 이 보라색 사람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말을 하고 있고 모르고 있어. 혹시 이거 단어인가요? 촬영 친구?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입니까? 잠깐만. 윤희가 사자성어에 좀 약한데 잠깐만.
자,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 동문서답? 한번에 맞췄어요? 아, 어떡하지? 윤희가 여기서 핑크공주의 반합력을 딱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게임을 한 번 더 해봐야겠어. 촬영 치고 다음 문제 주세요. 어떤 게 나올까? 윤희 맞출 수 있을까? 아, 어떤 게 나올지 윤희 지금? 자, 하나 둘 셋 하면 윤희에게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공개! 어? 개구리인가 이거 혹시? 하나 둘 셋! 우물 안에 개구리! 네? 네? 어? 아니에요? 그럼 다음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하나 둘 셋! 뿅! 갑자기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몇 명인지 한번 세볼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오 마이 갓! 오! 윤희가 친구들 열 명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규부 회장 친구가 팀명을 정해줘! 블랙 친구들 어때요? 블랙 친구들? 네. 오케이! 블랙 친구들! 하나, 둘, 셋! 블랙 친구들! 화이팅! 오! 촬영 되고 제시어 주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 둘, 셋, 짱! 촬영 친구, 사자성어입니까? 네. 아이고, 큰일 났다. 윤희가 사자성어에 정말 약하거든. 아무래도 윤희가 첫 글자 힌트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힌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뭐죠, 첫 글자? 유입니다. 유? 네. 무금 막 이런 건가? 뭐라고? 유무무안. 이분 이거 말을 안 한다는 뜻인가? 우리 친구가 사정어를 많이 안다고 했으니까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촬영 친구! 제시어! 주세요! 와, 어떡해, 너무 어려운데. 자, 윤희는 마지막에 그릴게. 자, 친구. 와, 놀라운 그림 수정. 넘겨! 간다, 시간 간다. 자. 우리 사자성어왕 전규회장 곰곰이 과연 맞출 수 있을까? 하나님. 백발 백교? 와! 근데 진짜 첫 번째 그린 친구가 시작을 너무 잘했어. 딴딴 첫 번째 그림을 그린 친구입니다. 우리 블랙 친구들의 단합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릴레이 게임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되게 단합력이 잘 되는 것 같아. 단합력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나중에 가을 운동회 때 단합력 문제 없겠지? 네. 줄다리기 1등 할 수 있겠지? 네. 단합력만 있으면 우리 뭐든지 다 친구들과 함께 척척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윤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만 할게. 계약을 하니까 다들 소감이 어떤지 나 한번 말해보고 싶다. 오케이, 우리 친구 계약하니까 소감이 어때? 오랜만에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앞으로 더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면 나 또 말해보고 싶다. 오케이, 계약한 소감 어떤가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더 많이 놀게. 역시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좋은 점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점이지. 오, 좋아. 곰곰이들 오늘 어땠어? 윤희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게임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곰곰아,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윤희의 다이어리 쓰러 가볼까? 고! 오늘은 곰곰이들과 릴레이 그림 그리기 게임을 했다. 백지 정도 맞으면 낫다는 말처럼 여럿이 협동해서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건 즐거운 일인 것 같다. 곰곰아, 또 고민이 있으면 윤희에게 놀러와. 윤희의 오픈 다이어리. 안녕!
happy family.